2014 YDFC 여름 수련회 킹덤 패밀리. 오빠, 이번 휴가 때 뭐 할 거야? 글쎄, 더운데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이나 먹어야지. 뭐야 그게? 그러지 말고 이거 봐봐. 킹덤 패밀리? 여름 수련회? 강원도 영월? 기억 안 나? 지난번에는 거제도도 갔었고 서해안도 갔었잖아. 정말 오랜만에 여름 수련회라고. 같이 가자, 응? 눈을 감으면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깨끗한 공기, 맑은 강물, 푸르른 산. 여름엔 역시 수련회라죠. 한여름 뜨거운 태양에 메마른 우리 마음을 주님의 생수로 채울 YDFC 여름 수련회 출발해 볼까요? 서울에서 달려 2시간 30분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드디어 강원도 영월에 도착했어요. 영월의 관문 소나기제 마루예요. 여기 보이는 이정표에서 잘 다듬어진 나무 계단을 따라 100m만 들어가면 짠! 구비진 강과 함께 칼에 잘린 것 같은 거대한 바위가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선돌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떠나볼까요? 이곳 선암마을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꼭 닮은 곳이 있다고 해요. 높이 솟아있는 소나무 숲을 지나면 자, 드디어 한반도의 모습이 펼쳐지네요. 오빠, 우리나라 진짜 지도 같지 않아? 정말이네. 이렇게 하나 된 한반도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할까? 한반도를 둘러싼 강을 따라 떠다니는 뗏목이 보이시나요? 나눠주는 구명조끼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면 준비 끝! 이제 조심조심 뗏목에 오르면 출발합니다. 백사공의 전능도에 몸을 맡기고 한 바퀴를 천천히 돈다 보면 미니 울릉도와 독도까지 볼 수 있어요. 뗏목 여행을 즐기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노를 저어보세요. 한마음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뗏목에 걸터앉아 발을 담가보세요. 일급 쓰인 강물의 청량함이 발끝에서 느껴질 거예요. 오빠, 풍선이들이 몰려온다.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힘차게 노를 저었던 래프팅 기억하시나요? 서로를 격려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 두려움을 이겨냈었잖아요. 이번에 함께 신나게 래프팅할 곳은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 돌에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고 해서 어라연이라고 한대요. 동강에서도 가장 경치가 빼어난 곳이라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우와, 우리 셀이랑 래프팅 꼭 해야겠다. 재밌겠지, 기대되지. 영월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별마로 천문대. 마루는 정상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별마로는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동강에서 시와 별이 만나는 곳, 각기 다른 모양, 다른 크기의 건물들이 모여 이룬
산 아래 하나의 마을. 푸른 산속이지만 마치 어느 외딴 섬에 와 있는 듯 숙소 전체가 맑은 강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2박 3일 동안 머물 숙소랍니다. 오, 여기 무슨 유럽의 마을 같은데?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깔끔한 부엌, 이국적인 소품과 가구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우와, 꽤 넓은데. 여름엔 역시 물놀이죠. 영어라면 물이래요. 신나게 놀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곳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숙소 주변 곳곳에 산책로도 있고 축구장이 있어서 가족끼리, 셀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지난 수련회 때 했던 축구 경기, 달리기, 응원까지. 골! 아, 공격수가 11명이라는 여자 축구도 있었지? 유리야, 너도 준비해야겠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던 침례식.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몸 같은 세런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도 저를 축복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부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던 캠프파이어.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을 향한 불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장소입니다. 수련회를 기다렸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제일 기대하는 시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겠죠?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자유함으로 기뻐 뛰었던 주님을 향한 그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연합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2014 YDFC 여름 수련회 킹덤 패밀리.